스토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승. 우리들만의 소중한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소나기 박수 드려요. 오늘 왜 제목이 작전 타임일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작전 타임이야.
감독님이 경기를 하는데 여기는 농구 경기고 여기는 배구 경기예요. 경기를 막 하는데 선수들이 막 열심히 막 농구를 하는 거야. 막 슛도 던지고 막 수비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팀이 지고 있어. 아니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 선수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아, 저 선수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우리 팀이 뭔가 선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심판에게 삑, 저희 작전 타임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 삑 이렇게 요청하면 심판이 이제 작전 타임 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감독님이 야,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 선수에게 패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너 지금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너 대신 너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작전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이 감독님은요, 안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더 많은 걸 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우리 선수들이 더 잘 뛸 수 있겠구나라고 작전을 막 알려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아니면 너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공격해 하고 막 열심히 알려줘요. 자, 그렇게 1분 아니면 1분 30초 그렇게 작전 타임을 딱 끝내고 다시 코트로 돌아갔어요. 자, 그럼 선수들은 감독님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대로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기가 잘 되기도 하고 지고 있던 경기가 뒤집어져서 이길 때도 있어요. 물론 감독님이 지시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 못해서 경기에 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전 타임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작전 타임이 한 곳이 나와요. 작전 타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친구들과 같이 읽은 사무엘상 말씀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잘 들었던 대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요, 예쁘게 지어주신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 여기 있는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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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사무엘이었어요. 네, 이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보다 더 컸을지 아니면 그 정도 됐을지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았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졌어. 그리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점점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점점 더 많이 해야만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들었어. 잠을 자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에? 깜짝 놀랐어. 한번 이런 소리가 들렸어.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 잠자다가 일어나서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마 자고 있었나 봐요. 내가 너 부른 적 없는데 왜 그러니? 얼른 돌아가서 자라. 이상하다. 분명히 누가 나를 불렀는데. 사무엘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다시 사무엘아. 아니 도대체, 아니 왜 엘리 제사장 선생님 나 안 불렀다 그러는데 누가 도대체 부르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네가 뭔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얼른 돌아가서 잠이나 자도록 해라. 세 번째가 됐어요. 오! 근데 또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아마 전도사님 같았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누가 자꾸 장난쳐. 왜 불렀다가 왜 불렀는데 안 불렀다 그러고, 아유, 우리 엘리 제사장 선생님, 아, 이제 늙어서 이제 눈도 어둡다 그러더니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나? 나를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아, 엘리 제사장 선생님은요, 알았어요. 아, 지금 사무엘을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까지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선생님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지금 그 네가 들은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지금 다시 돌아가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또 너를 부르시면 그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라고 엘리 제사장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고 아마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장난쳤던 게 하나 생각났어. 전도사님이 무슨 장난쳤었냐 하면 친구들이랑 학교 갔다가 오다가 어떤 대문이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 집의 초인종을 세 번 누르고 도망가기로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장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거기 큰 개도 있었거든요. 막 전도사님 몸보다 큰 개도 있었는데 그 집에 전도사님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가위바위보를? 전도사님이 가위바위보를 졌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한번 눌렀어요. 띵동!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안에서 딱 받았어. 누구세요? 조용히 있었어요. 말이 없으니까 저기 안쪽에 현관문이 쩍쩍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얼른 그걸 보고 전도사님은 숨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싹 숨었어. 근데 세 번까지 누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싹 숨었어요. 숨었는데 아주머니가 또 현관문을 열고 나오셔서 누구세요? 누구신데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막 그러시는 거야. 친구들은 저기 옆에서 전도사님을 보고 막 낄낄대고 재밌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남았어. 아주머니가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마지막 약속대로 친구들과 약속한 대로 세 번 누르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근데 세 번째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늘 벌컥 열고 나오시더니 전도사님이 숨기도 전에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 왜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야? 장난쳐 왜? 너희는 어느 학교 다녀? 너 어디 살아?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 생각났 이렇게 전도사님이 장난쳤던 게 생각났어. 만약에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한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대. 난 너 안 불렀는데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사무엘이 아무 생각 없이 아 진짜 아, 왜 그러신데 선생님? 왜 날 불러놓고 왜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누가 부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른 거였어요. 사무엘이 이 엘리 선생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면 중간에 그냥 또 누가 그냥 나한테 장난하나 보다 그러고 귀를 닫아버렸다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너무 착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끝까지 사무엘 선생 엘리 선생님을 찾아갔겠지만 아마 중간에 나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막 장난했지만 전도사님이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을 때 그냥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과하니까 아주머니도 진짜 다 받아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렇게 장난했겠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이요? 엘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게 됐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잘생기고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엘리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엘리 선생님도 늙어서 눈이 비록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지만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이 끝까지 믿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선지자로 서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 사무엘이 하나님한테서 받았던 약속들이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이 사무엘은요, 엘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에이, 그냥 장난한 거겠지. 혹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뒤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이따가 만날 거잖아요. 에이, 우리 선생님, 아우, 재미없어. 아니면, 우리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나 봐. 오늘 재미없어. 오늘은 기도도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 우리 친구도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간식 없어요? 선생님 오늘은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없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요, 우리 친구들은 저절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야 내가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날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사랑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사랑을 많이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올 걸 믿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자, 두 눈 감고 예쁘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순종하고 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